네, 금배지 예약 후보의 윤석열 일가 고발장. 이게 정치데스크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죠. 최강우 후보와 황희석 두 후보가요. 어제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고발했는지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검찰이 검찰총장의 사적인 어떤 그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멈칫거린다거나 그 칼이 무뎌지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훌륭한 우리 검사님들이 역량을 발휘해 줄 거라고 믿고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윤석열 총장의 가족 문제에 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결국은 7월 달에 출범하게 될 공수처에서 이 검찰의 직무유기라든지 직무태만 문제라든지 기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강욱 후보와 황희석 후보,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렇군요. 부인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뭐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등으로 또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해서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선거 직전인 지금 이 시기에 윤석열 총장에게 총 공세를 퍼붓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최강욱 지금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은 열린민주당의 비례 2번입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국회의원이 무난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배지 예약 후보의 윤석열 일가 고발장이 우리의 주제였는데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모 씨와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어제 검찰에 고발하는 그 영상을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참고로 최광욱 비서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기소를 당했는데 역으로 이번에는 윤석열 일가를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고발, 예. 고소는 피해자가 확실히 하는 건 맞고요. 고발도 대체로 어떤 다중범죄, 그 피해자가 예. 많은 사람일 때 그 피해자 모두가 고발하기는 힘드니까 예. 그중에 몇 명이 대표로 고발합니다, 보통. 그러면은 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나 이 장모, 그 장모 사건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피해자일 가능 피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최강욱, 황희석 이 두 사람이 피해자는 아닌데 왜 고발했을까? 그러면은 이 고발은 보통 공익적 고발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면서 고발한 건 뭐 참여연대라든가 뭐든 경제실천 이런 시민연대가 어떤 국민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이 됐다. 그러면 이 두 분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바로 선거 일주일 전에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강욱 전 비서관하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서로 싸움의 상대방이 되어 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어떤 그 저기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직권 남용 문제라든가, 그다음 울산 그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건에 싸우고 있는 상대방이 상대방을 고발했다. 그럼 원한 관계가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한 관계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번 선거를 조국 대 비조국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전략이다. 이 조국 문제는 결국 법원에서 지금 기소가 결판 날 건데 네네. 또다시 이걸 그 싸움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정말 내가 그 국민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순수성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네, 근데 최강욱 후보의 지금 이 오늘 고발은 사실은 굉장히 이 모순된 행동입니다. 모순된 행동이다. 왜 모순된 행동이냐면 예.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라든지 부인의 의혹은 이미 검찰총장 청문회 때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통합당 의원들이 맹렬히 그때 의혹을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나 혹은 이쪽 진영에서는 전부 다 사실 아니다. 근거 없다. 그리고 그걸 덮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검증해야 되는 실은 어디죠? 민정수석실입니다. 민정수석, 그 당시에 최강욱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서관 시절에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나는 그 이게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알고 있었다. 장모 이런 부분 이런 나온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즉 이 검증 과정에서 이것들을 지켜봤는데 지금에서 고발을 한
고발한다는 건 그때도 알았다는 뜻이라면 이건 덮었다는 뜻이고. 근데 지금 고발을 하는데 그때 몰랐다면 직무유기예요. 명백하게 이렇게 검찰총장이라서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둘 다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주 버젓이 자기는 비서관이 아니었다는 듯이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발하면서 이거를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왜? 최강웅이라는 열린민주당 비례 2번 후보는 얼마 전까지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직 검찰 수사관이요.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나시오. 이렇게 실명으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강력부 수사관인데요. 자, 윤석열 총장님 가족들이 지금 뭐 장모님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의심받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지금 검찰총장은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이 하시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전직 아니에요. 현직 검찰사관이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삭제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옥 교수 보시기에는 현직 검찰사관이 그냥 좀 이례적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도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 뭐 가족 비위 혐의가 있으니 그 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 가족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정확하게 수사가 되겠느냐,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여기는 더 직접적이죠. 예컨대 이제 부인과 장모가 혐의를 받고 있고 고발돼 있으니 정확하게 수사가 되겠느냐, 누가 수사를 해도 본인이 수사한 거 똑같다. 그러니 사퇴를 해라. 뭐 이런 게 저 검찰 수사관의 주장이죠. 그렇죠, 주장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지금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 판단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사실 윤석열 총장이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고소 고발이 있으면 언제든 수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번 본인의 거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총장 문제하고 조국 전 장관 문제 조금 틀리는 게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조국 전 장관도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 기소도 물론 되어 있지만은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 자체가 이 때문에 이거는 뭐 앞으로 판결을 나봐야 알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범죄에 관련돼 있어 같이 공범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금 총장 문제는 지금 뭐 제가 공소장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하고는 공범이 전혀 아니겠죠, 당연히. 그냥 부인과 장모의 문제다. 그 개별적인 일탈 행위죠. 예. 물론 김관우 교수님 말씀대로 현직 검찰총장이 가족 문제가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총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두 문제는 조국 전 장관 문제와 맞다. 윤석열 총장 문제는 좀 달리 볼 면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자,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조국 일가의 자산 관리인이었죠? 김 기자, 어제 첫 재판을 받았는데, 뭐, 무언가를 이렇게 주장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한창 조국 사태가 불거지던 즈음 증거인멸 의혹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의혹이 집중되던 시기에 항상 옆에 같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였는데요. 어제 이런 내용을 재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압수수색 대비 차원에서 하드를 교체해야 한다고 나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고 조국 자택에서도 조국 자택에서 하드를 교체하던 중에 조국 전 장관이 집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나눴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개입 의혹도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정경심 교수는 압수수색 당할 때 본인의 교수 연구실에 있는 PC를 또 반출했어요. 집에 PC가 두 대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있는 건 왜 또 가져가요? 그 제처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도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실에 그 출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간 것입니다. 자, 글쎄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김경록 씨의 조국 일가 자산 관리는 어제 첫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증거 은닉을 직접적으로 나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경심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 재판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좀 조용한 곳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져온 것일 뿐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은닉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이종호 평론가 보시기에는 뭐 지금 완전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네요. 두 사람의 주장이. 자, 그런데 예. 김경로 씨의 이번 증언이 사실상 재판정에서 공식적으로 한 증언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조국 사태에서 김경로 씨가 한 발언들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갈래로 부딪혔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시민 씨는 알릴레오를 통해서 김경로 씨의 발언이 완전히 왜곡 보도를 했다. 예. 소름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부 그 이 저쪽 진영에서는 그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김경록 씨가 사실은 증거 인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김경록 씨의 발언이 굉장히 왜곡됐다. 뭐 같은 내용으로 계속 그 반박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명확하게 재판정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정경심 씨의 그 발언들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정경심 씨가 지시했다. 상황들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 새로운 상황들이 뭐냐면 검찰에 배신당했다고 말하면서 압수수색 대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단순히 하나의 혐의가 하나의 증언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수사에 이 재판에 있어서 정경심 씨의 어떤 범행 의도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그런 증언이라고 보였습니다. 예.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라고 말하면서 압수수색을 곧 검찰이 해올 테니 대비 차원에서 하드디스크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나에게 지시했습니다. 김경록 자산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저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문장 한번 봐주시죠. 자, 김경록 씨가 어제 첫 재판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조국 전 장관 자택에서 증거 인멸, 증거 은닉, 그 하드를 교체하던 중에 조국 전 장관이 집으로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 이 얘기인 즉슨 여상원 변호사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예. 저번에 수사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 나왔는데 나는 여기 관련된 바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드 교체하고 관련해서. 예. 그런데 지금 김경록 씨가 이때가 수사기관에서 지금 오늘 이 법정 증언이 수사기관에서 말한 말하고 거의 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법정에서 저렇게 말한 거는 판사가 받아들일 때 아주 무게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수사기관에서는 뭐 수사관의 어떤 회유 협박에 의해서 달리 말할 수도 있지만 예. 법정은 좀 자유로운 상태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서 저런 말을 할 때 판사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다만 판사가 공범이 어떤 자백을 할 때 그 공범이 자백을 한 동기를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다른 공범과의 원한 관계 예. 왜냐하면 공범 간에도 원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예. 그런 상태에서 자기한테 어떤 이롭게 되기 위해서 허위 자백을 할 동기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데 그러면 지금 김경록 씨는 어떠하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경록 씨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김경록 씨로서는 네. 이런 자백을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이익될 것도 없고 그다음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불리한 건 맞죠. 네. 그렇잖아요. 예.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그다음 하드웨어 교체를 증거인멸 아니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판사에게 김경록 씨의 이 자백 이거는 정경심 씨의 공범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만한 소지로 보이고 예. 더구나 조국 전 장관과 마주쳤다. 요거는요. 조국 전 장관의 말이 이게 안 맞다는 심증을 네. 법관에게 줄 가능성이 많은 게 조국 전 장관으로서 아무리 재산 관리인이지만 집에서 김경록 씨를 마주쳤으면 그러면은 이 김경록 씨한테 왜 왔냐 묻거나 아니면 적어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정경심 씨한테 김경록 씨가 왜 우리 집에 이 시간에 방문했냐 왜 와서 뭐 저렇게 하고 있었냐 물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정경심 씨가 부부관이니까 솔직히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때문에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이 하드 교체로 인한 지금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었다는 그런 심정을 법관에게 줄 가능성이 많다. 이 점에서 김경록 씨의 이번 법정 진술은 아주 중요했다. 예, 지난해 9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논란과 관련해서 알릴로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검찰하고 조국 장관 가족은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겁니다.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되는 당연합니다.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유시민 이사장 지난해 9월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 반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금방 들으셨습니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 차원이었다. 검찰이 장난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관욱 교수, 저 때도 저게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김경록 씨의 첫 재판 이후에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오래전 얘기 다시 이제 예.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검찰한테 먼저 안 주고 확인한 다음에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사실은 그것이 조금 공감대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수사가 들어오면 뭔가를 이제 만진다 또는 뭐 하드를 이제 뺀다. 빼는 것도 사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이게 은닉이라든가 인멸이라든가 뭐 그런 혐의 또는 그런 의심을 받을 거라는 거를 대부분이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조용한 데 가가지고 좀 확인하려고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좀 과잉 보호 차원에서 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말대로 검찰이 뭔가 만졌다 이러면은 검찰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 요즘 같은 경우는 기술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조작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 능력도 없고 검찰의 존립 근거까지 사라질 수 있는 있죠. 그런 예. 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 여성 변호사 예.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장난치면 어떻게 하냐 이 말했어요. 그럼 국가기관이 그건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국가기관은. 그런데 뭐 우리 그 김관욱 교수님 말씀 장난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국가기관이 장난친다면은 그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가서 보면은 그건 장난 안 친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가자도 충분히 장난칠 수 있다. 그다음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 보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법정 용어를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예, 예. 법률가들 많은 사항이니까 증거 보존은 개인이 내가 내 증거를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보존하는 게 증거 보존이 아니고 예, 예. 이 증거가 나중에 훼손될 염려 지금 우리 그 유시민 이사장 말 장난칠 염려 그런 게 있으면은 검찰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이거 증거 아무도 손 못 대게 보존 좀 해달라고 신청해가지고 예. 법원이 결정하면 법원에서 증거 보존을 하는 거지 절차에 따라 하든 검찰이나 예, 예. 피의자가 내가 증거를 아무도 손 못 대겠다 못 대게 하겠다 가져가서 집에 장롱 속에 넣어놓는 게 보존이 아닙니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 기자 소셜미디어에 무언가의 글을 공유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신문사의 한 칼럼을 공유하면서요.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좀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지금 이제 공유한 글이 한 그 신문사 칼럼인데 제목이 뭐 그런 국뽕 기자가 된 사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근데 국뽕이 뭐냐면 나라 국자랑 왜 마약의 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것에 지나치게 도취된 상태를 국뽕이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국뽕 기자가 된 이유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글을 이제 공유하면서 예. 코로나19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조금 칭찬하는 듯한 메시지를 공유한 겁니다. 예. 그렇죠. 칼럼은 이제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그렇죠? 예. 칼럼 제목은 어떤 거였다고요? 코로나19에 국뽕 기자가 된 사연을 소셜미디어에 조국 전 장관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 행보를 이제 치켜 세우고 응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 전 장관이. 우리
이종건 평론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한 발언들이 일관성 있고 맥락이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이 발언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국 전 장관은 SNS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제부터 나와 관련된 또는 나의 가족과 관련된 그런 수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방어하려고 한다. 그것에 나는 충실하겠다. 교수직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SNS에 지금 올린 것이, 올린 것은, 지금 코로나 잘했다. 나라가 잘했고, 이 정부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걸 맥락을 이어보면 이거죠. 현 정부가 잘 되고, 코로나19도 잘 됐다고 해야 내가 방어되는 것이다. 이건 자기의 방어 행위잖아요. 당연히. 내가 방어하는 논리를 열심히 지금부터 하겠다고 했으니, 지금부터 올리는, 그 다음부터 올리는 모든 SNS나 모든 글들은 맥락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느냐 이거죠. 현 정부가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검찰이 자기의 수사를 제대로 할 테고, 그럼 자기는 압박을 받을 텐데, 거꾸로 현 정부가 이 지지율이 높아지면, 공수처 등을 통해서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제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국회에서 사실 해석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김관욱께서 왜 이렇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세요?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서 기승전 조국이다. 지금 야권이 선거가 이제 일주일뿐이 안 남았는데 지금도 조국을 소환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지 지금 엄중한 사실 코로나의 그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의 소환이 그만큼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와닿을까? 도구력이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끄집어낸 거는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이후의 세상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 국가의 어떤 발전의 계기로 삼아보자.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좋은 측면들이 좀 우리가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또 선의로 받아들일 건 좀 받아주고 이렇게 하지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건 모두 다 본인의 어떤 방어용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우리가 좀 관대한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근데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논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야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마치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문제시되는 것은 총선에 이용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앵커께서 물어보신 건 이 조국 장관의 칼럼의 이 SNS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신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한 건데 갑자기 야권을 끄집어내시면 제가 야권이 됩니다. 아니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 선거 치러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잠시 후 야권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 어떤 그런 것 저희가 뒤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자, 이번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얘기 좀 해볼게요. 김 기자, 이 키스트에서요. 조국 전 장관의 딸이죠? 뭐 관련된 뭔가의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네, 키스트 50주년 조형물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한동안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그랬잖아요. 논란 끝에 이걸 삭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결정한 지 두 달 만에 저렇게 이름이 지워졌다 이런 소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원래 있었던 조민 씨 이름이고 오른쪽 편에 이제 아크릴판으로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이 지우기로 결정한 거는 두 달 전인데 두 달 만에 이렇게 삭제가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이거 그 풀샷 있어요? 좀 크게 볼 수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입구 쪽에 보면은 저렇게 큰 거, 기념 조형물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천천히 보여주세요. 천천히. 예. 자, 이겁니다. 이거. 저게 보면 다 저렇게 뭐 키스트를 빛낸 사람들의 이름이 저런 식으로 막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조민 씨의 이름이 있었는데 조민 씨가 뭐 키스트 지금 허위 인턴 지금 관련 또 그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민의 이름이 아까처럼 저렇게 싹 지워진 겁니다. 삭제 결정 두 달 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명단을 지우는 작업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총선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어요. 조만간 결정될 차기 원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사회 개최 전에 지우기로 했는데 그게 좀 차일피일
미뤄진 것뿐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여상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저 말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본다. 왜냐하면은 저게 3개월 전에 결정됐다면 선거 훨씬 전 아닙니까? 그때 결정돼 그때 죽었으면 지금 이슈가 뉴스가 안 되겠죠. 오늘 자체에서. 그런데 지금 여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조국 문제를 다시 꺼내는 걸 싫어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오늘 바로 며칠 전에 지었다. 그러면 오늘 또 다시 뉴스되고 그동안 조민 씨에 대해서 잊었던 분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게 정치적 목적이라면 만일 여권에게 유리하게 한 정치적 목적이라면 오늘 그 근자에 선거 직전에 지우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키스트 말을 좀 믿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민 씨의 이름이 조형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결정 두 달 만에. 사실 그게 뉴스인 거죠. 예, 뭐 키스트의 의도나 이런 것보다도. 자, 이번에는 아까 조금 전에 뭐 김관옥 교수, 이종범 평론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김 기자, 야권에서는요 연일 뭐 계속 지금 조국을 외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야권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정부 심판론이잖아요. 이 심판론의 가장 주된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발생한 걸 알면서도 장관을 임명하게 됐어요. 조국 사태를 지내면서 윤석열의 검찰 체제를 와해시키는 이건 또 왜 그렇게 했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했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조국을 추종하는 자들이 총선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주된 메시지 이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조국을 살려야겠습니까? 경제를 살려야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황교안 대표는 조국을 살리려는 집단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황교안 대표, 오늘도 조국 전 장관 두 글자를 외쳤습니다. 근데 여야의 지금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 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대안이 없으니까 자꾸 조국 얘기만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통합당은요, 조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에게 외면받을 겁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통합당 조국 이슈 꺼내기에 저렇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손 드셨어요? 한 말씀 하시죠. 그렇죠. 예. 만일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선거판에서 지금 이슈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야당으로서는 조금. 항상 정치에서는 그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는 거고요. 예. 우리 사실 작년 그 한 7월부터 조국 장관이 사퇴한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 조국 장관 이야기했고 예. 그게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 예. 그다음 이걸로 인한 진보 진영의 어떤 도덕성 문제. 이런 것까지 그러면 그 야권에서 그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여당도 자랑 많이 하지만 여당이 저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예, 예, 예. 그런 사태에서 코로나라는 거는 정치 쟁점화 돼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국민의 생명과 그 이런 걸 살피는 문제가 여야가 어디 있고 따로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야권으로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조국 장관 문제를 둘러싼 현 여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민주화에 대한 윤리적 문제 예. 이런 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관옥 교수.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사실은 지금 다시 불러왔을 때 야권에서 이게 얼마나 이제 소구력이 있느냐. 예, 예.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 저는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효과가 거죠. 미미할 것이다. 이미 사실은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한 10개월 동안 계속 썼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일가가 다 재판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유무죄가 지금 아직 안 갈린 상황이고 재판 과정에서 하나 속속들이 이제 나올 텐데 이 부분에서 선거 일주일 남기고 다시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쟁점화한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을 너무 앞세우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모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뭐 그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란 거는 코로나19 경제 뭐 모든 부분에 사실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예, 예. 그것이 소구력이 있을까?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국을 좀 잊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어떤 점에서는 예. 저는 교수님 의견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실 조국보다 야당이 지금 주력해야 될 건 경제 실상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야기하게 만드는 현재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따르는 정당이 따로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정당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즉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내려놔라 그 말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을 따르겠다 하고 예, 예. 열린민주당은 지금 조국을 끄집어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사실 경제 실상을 예. 깨고 싶지만 거기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응전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는 거죠. 예.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D-7일 사이로 총선. 그렇죠?